허스피럴, 뮤지엄 이런 거 썼는 거 연습이 없던데? 그거 쓰기 연습 안 했어요? 오케이, 그거 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채연이 어떤 걸 연습해 와야 되는 줄 알죠? 그렇죠. 오케이. DL17 문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DL17에서는 뭘 배웠냐면은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걸 배웠어요.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디 있나요? Where? 그렇죠. 뭐라고 한다? 뭐라고? 그렇죠. Where? 어떻게 써요? 그렇죠. Where is he? 그는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그는 식당 안에 있다 이러네요. Where is he? 그랬더니 그는 식당 안에 있어요. 오케이, 레스토랑 어떻게 써요? 오케이, AU가 O 됩니다. 그래서 레스토에 레스토, AU는 O 됩니다. O 레스토, 그다음 자, 레스토랑 이렇게 씁니다. 쓰기 연습을 해야 돼요. 레스토랑. 그리고 he in the restaurant는 좀 잘못됐는데 어디 뭐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he in the restaurant 아닌데? He is in the restaurant인데요. He'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He is의 줄임말이죠. 이거 문장의 세 가지 종류이면서 선생님하고 배웠었어요. 오케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문장의 세 가지 종류가 뭐가 있어요?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채연이가 이거를 수업을 안 해서 선생님은 늘 아쉬운데요. 오케이, in the restaurant가 무슨 뜻이에요? 그 식당 안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 기억하십니까? 오케이,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이죠. 식당 어디 식당에 Where in the restaurant? 오케이, 틀린 부분들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오케이. He is가 무슨 뜻이다 그러면 He is가 무슨 뜻이다? 그는 있다. 비동사가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 이런 거 있다라고 전에 다 배웠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He's in the restaurant. 그래서 그는 어디 있나가 뭐였고 Where is he? 이번엔 Where is he? 그는 박물관에 있어요. 뮤지엄. 뮤지엄 어떻게 써요? 뭐? 어? 뮤입니다. 뮤. 뮤. 뮤지엄. 뮤까지 소리, 뮤 소리 나는 부분까지 썼고. 오케이, 이렇게 씁니다. 지금 쓰기랑 말하기 모두 전반적으로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합니다. In the museum이 무슨 뜻이에요?
박물관에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왜열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이거 궁금하니까 위에서 묻는 말에서 in the museum이 궁금했어. 이 대답을 듣고 싶대.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에 he is는 뭐로 바뀌어 묻는 말 하려니까 is he가 됐다고요. where 어디에 is he 그가 있나요? 그랬더니 he is 그가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museum 박물관에. 오케이, 계속해서 그 여자는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 여자 어디 있나요? where is she 했더니 그녀는 병원에 있다. 그렇지, she is in the 학교에서 병원, 도서관, 박물관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응?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직은 안 배웠다고? 헤이, 초현이 5학년이면 배웠을 텐데, 5학년 1학기면. 배웠는데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오케이, 병원은 hospital입니다. hospital.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hospital. 오케이, 자, 틀린 게 너무 많고요. 도서관은 뭐예요, 도서관? 도서관 뭐예요? 뭐라고? 자, 태연이 선생님 진단하기로 집에서 소리 내서 연습 안 하고 있고요. 응? 그 다음에 쓰기 연습도 좀 아직 부족하고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쓰기와 말하기 실력입니다, 아직. 5학년 수준이 되려면 좀더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집에서 연습 좀 하세요. 특히 소리 내고 쓰기. 알겠습니까? 이거 뭐 D에 17은 제대로 공부했다고 선생님 볼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려면 일단 비동사를 써서 묻고 답하는 걸 써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말들의 뭐 식당이 뭐고 식당이 뭐예요? 레스토랑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은 뮤지엄 병원, 하스피럴, 공원, 네, 전부 다쓸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럼 그 공원에 in the park. 그렇죠, 거기에 문장 같은 것들 연습하면 돼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최현이는 더 분발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하세요. 선생님이 집에서 소리 내면서 쓰기 연습하는지, 소리 내는지 다알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